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며칠 전에 촬영했던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 영화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근데 이 영상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 말하자면 좀 길긴 한데 압축적으로 설명하자면 거기에 쉽게 말해 제가 그 소속으로 간 회사에서 갑질을 약간 당했어요. 쉽게 말해 어떤 갑질이냐, 이것도 되게 웃긴 건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저는 이제 배우잖아요. 배우의 입장에서 간 건데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을 안 하고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떤 이상한 말이냐면, 분장팀을 통해서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그거를 그 메이크업 담당자가 없을 때 그런 말을 했으면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 그 쉽게 말해 분장팀 앞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훈수를 주더라고요. 뭐냐, 클렌징 티슈를 주지 말라. 클렌징 티슈가 뭐냐면 여성분들은 많이 알고 그리고 촬영했던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쉽게 말해 일반적으로 메이크업, 화장을 지운다, 그거를 클렌징 티슈라고 말하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메이크업 지우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주지 말래요. 왜? 숙소가 5분 앞이니까 굳이 줄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메이크업 지우지 않고 숙소로 간다? 그랬다가 칩시다. 그렇다면 이 1차 세안하지 않고 바로 비누나 뭐 세안제로 지운다 가정했을 때 피부가 망가집니다. 그거를 단 한 번이라도 배우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그런 말을 과연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어이가 없었어요. 그것도 제 앞에서 그거를 두 번이나 그렇게 했답니다. 뭐 한 번이면은 몰랐다 치지만 뭐 두 번이나 그런 말 했다면은 그 사람의 인성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피부가 망가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은 어떤 말을 했냐면, 개인 메이크업을 부르래요. 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배우들이 많이 없어요. 만약에 소속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굳이 불렀을까요? 그리고 설령 있다고 쳐도 거기 현장에서 관련된 분장팀이 있는데 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좀 이런 말도 안 되는 갑질을 당해가지고 좀 많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 권리를 꼭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배우가 이렇게 갑질 당했다? 말해야죠. 틀릴만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피부 망가지면 그쪽에 책임질 거예요? 피부과 비용을 그쪽에서 대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쥐꼬리만한 그 출연료로 피부과가 또 실비도 되지도 않고. 아무튼간 뭐 그런 건의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 사람도 뭐 제 건의에 대해서 납득이 되더라고요. 뭐 아무튼간 결론은 우리는 배우입니다. 이런 갑질, 말도 안 되는 갑질 당했을 경우 꼭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꼭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촬영장을 되게 많이 다녔지만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고 어이없는 이런 무례한 언행은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간 결론은 권리를 찾아라. 아시겠죠? 뭐 촬영장 다니면 많이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되게 많긴 하지만 잘 버티세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고 최대한 화를 삭히고 화를 누르고 맞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렇게 굳이 싸울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싸워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그릇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참 그렇죠? 거기까지예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간 요새 따라 촬영이 은근히 많이 잡히고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뭐 브이로그 아닌 브이로그 또는 뭐 이런 영상 촬영을 많이 못하겠네요. 아니 못했습니다. 그래도 간간이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놀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도 꼭 연습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 아자! 아자! 아자!